인마이백 2탄 오늘도 하얏트에 와가지고 또 인마이백을 해보겠습니다. 이 놓지 않게 다 블랙이네요. 각자의 개성이 다 있는 백이고요. 맨 처음은 엄마. 엄마의 가방은 도끼입니다. 뭐가 들었는지 보여주세요. 뭐가 들었는지 보여주세요. 딸이 사준 핀이에요. 이런 걸 좋아하세요. 블링블링한 거를. 굉장히 블링블링하네요. 내려가 주시고. 그리고 귀여운 약통. 어, 이거 내가 산 건데? 집에 있었지. 그거는 가이소템입니다. 가이소템. 그리고 또 약이에요.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저번에는 다이어트 약만 엄청 많더니. 이런 약쟁이시네. 이거는 RTG 오메가3요. 와우. 오메가3. 그 다음은 카드지갑. 카드지갑은 직접 사셨나요? 큰딸이 사줬어요. 와, 이것도요? 네. 그 다음에는 짱짱한 머리끈. 가방 수납은? 헐, 없네보다. 아, 구찌는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뭐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약간 체인 느낌의 줄이고 가죽이 튼튼한 편이에요. 이거 무슨 가죽이죠? 기스가 잘 안 나는 가죽. 제가 잘 안 나는 그런 소재고요. 라니의 백이었습니다. 어,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났네요. 엄마 저번에는 막 빨리 감기 해야 될 수준이었는데. 다음은 저희 가방입니다. 이것은 발렌시아가 가방이고요. 이거 크로스로 멜 수도 있고 그냥 숄더백으로 멜 수도 있어요. 길이 조절은 안 됩니다. 찍찍이. 아, 이거는 찍찍인데 네. 처음에 이거 살 때 찍찍이여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정이 안 나요. 짱짱하네요. 네.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치? 찍찍이가 아니에요? 이런 찍찍이가 아니라 네. 이게 안 뜯겨져. 고정이 달릴 경우에 없겠다. 그러니까 막 가죽은... 이게 싸구려 같은 그런 찍찍이가 아니라서 가죽은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가죽도 좋고 이거 그냥 다른 발렌시아가 그 시티백인가? 그거랑 똑같은 재질이에요. 앞에는 어, 이걸 아직도 안 뺐네? 가방 살 때 이거를 넣어준 건데 이걸 아직도 안 뺐네요 제가. 그리고 여기 안에는 카드 같은 거 넣으면 되고 비비 요게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이거 남성용이죠? 가방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에 뭘 넣었냐면 마르지엘라 카드 지갑 있고요. 네, 차키 귀여운 키링 친구랑 커플로 맞춘 키링이고요. 펜타클이 러픽션. 그리고 요즘 바르고 있는 어디 거죠? 색페이퍼도 탐나던데 옛날에 직구로 샀는데 색깔은 티라미스입니다. 티라미스 참고하세요. 네, 저는 끝이에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언니 거보다는 더 들어가게 생겼다. 그치? 이게 이렇게 위복이라가지고 은근 많이 들어가거든.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엄청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가격은요? 가격 기억 안 나는데 100만 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디올 레이디백이고요. 사이즈는 네. 스몰입니다. 딱 보면 그나마 제 가방 중에서는 큰 편이에요. 네, 그러네요. 끈이 이렇게 체인으로 돼 있어요. 미니만 이렇게 체인으로 돼 있고 나머지도 스몰이나 미디움은 다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요. 꽤 무겁네요. 이 체인이 포인트라서 저는 미니를 샀고 여기에 이렇게 팔부착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은 CD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참이네요, 참. 귀여운 딸랑이 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덮개라고 해야 되나요? 잘 안 열려요. 불편해. 하여튼 이렇게 열고 일단 이건 지갑이고요. 이거는 정샘물 팩트예요. 그리고 립스틱. 이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뭔데요? 일단 맥이고 거의 다 썼어요. 모양이 좀 이건 현실적인 립스틱 모양이죠? 다들 그러게요. 이렇잖아요. 그리고 끝입니다. 네? 뭐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뭘 많이 돼요? 들고 다니는 걸 정말 싫어요. 남편이 재작년 생일 선물로 사줬는데 사주고 한 번 오르고 또 한 번 올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얼마죠? 500 얼마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400 초에 샀는데 지금 500만 원 후반인가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고. 이게 주식보다 낫네. 수익률이 좋은 가방이에요. 수익률이 괜찮네.
이제는 요즘에 이 디올 가방 말고 디올테크 스멜론 가방 있거든요. 다음 언박싱은 아, 그 가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 달에 생일이라서 기대하고 어, 있습니다. 너무 있나? 너무 있나?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서 수납도 괜찮은 편이고 일단 소재가 페이던트인데 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일단 기스가 안 나요. 램스킨 소재들은 기스가 잘 나는데 비싼 가방에 기스 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용기가 잘 돌아서 그래서 그런지 사이즈가 미니라서 작은데도 여기저기 잘 어울려서 요즘은 좀 약간 데일리백으로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트레이닝에도 들어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업로드라서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아무튼 저는 이 가방 완전 강추입니다. 기울이 최고야! 추워! 발렌시아가가 최고가 최고야! 100%! 안녕! 다음에 카롯백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